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전형적인 가을 날씨네요. 낮에 햇살이 너무 따사로워요.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이 방실방실 웃고 있습니다. 요 초하와 한 송이도 피어서 이쁘고요. 여기 추자도 사랑초도 너무 예쁘게 피고 지고 합니다. 저기 불꽃 같은 헬리아, 제가 맨날 자랑하는 헬리아. 그리고 당인금. 그리고 저 긴잎적성이고요. 삭소름은 제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. 제가 작은 포트에 심어진 거 밖에 바람, 바깥바람 쐬라고 밖에 내놨습니다. 축전도 통실하죠. 카시오 적금. 요즘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. 제가 카시오 적금 볼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합니다. 예쁘죠 여러분도? 가을 햇살 받으면서 아이들이 색감이 아주 이뻐지고 있습니다. 요 코노피툼도 다시 꽃을 올려주고 있네요. 오늘 제가 키우고 있는 스테노린차 사랑초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.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영상도 찍고 또 분갈이도 해주고 했는데 미처 올리질 못했는데 오늘 다시 찍어서 올려볼게요. 이거는 프릴이 약간 잡힌 스테노린차예요. 너무 색감도 예쁘죠? 스테노린차 이 사랑초의 특징은 이렇게 목대가 길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침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외목대처럼 이렇게 빨대로 고정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예쁘죠? 여기에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키우고 있는데요. 처음에는 깔끔했죠. 근데 이 새순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빨대를 막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또 갈등이 생깁니다. 얘를 또 빨대에서 해방시켜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. 너무 애들이 이 아이도 보세요. 옆에서도 이렇게 또 새순이 나와가지고 두 식구가 되었네. 두 식구가 이렇게 그죠. 어느 날 이렇게 옆에서 새순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제가 외목대로 심어 놓은 지가 한 2주 가까이 됐을까요?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. 또 요 아이도 옆에서 막 새순이 막 나와가지고 이 새순을 떼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지금 이 새순 좀 보세요.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. 또 예쁘긴 예쁘죠. 그냥 이렇게 키워도. 예뻐서 그냥 제가 하나씩 이렇게 약간 농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는데 이쁘면서도 이렇게 옆에 또 겨순이 자꾸 이렇게 생기니까 얘들은 아이고 분리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갈등이 생깁니다. 요 아이들은 진짜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이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. 색감도 사랑스럽고 또 계속 꽃을 피워줘요. 제가 이렇게 빨대 속에 가둬서 이렇게 이 목대가 이 빨간 빨대 속에 굵은 빨대 속에 투명하게 저기 보이죠. 이렇게 가녀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쁜 꽃을 계속 계속 피워줘요. 색감도 너무 사랑스럽죠. 이 아이도 제가 구매한 아이는 아니랍니다. 우리 지인 유튜버 언니께서 제가 지금까지 두 번 만났죠. 두 번 만나 그 언니께서 주신 선물인데요. 어머, 제가 저희 집에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 나름 이렇게 잘 커요. 너무 예쁘게 잘 커주니까 그 언니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거리가 좀 있어서 멀리 잘 가지는 못하지만 여기 나름 외목대로 외목대 형식으로 키워보고 있습니다만 얘들이 새순이 자꾸 나와가지고
대신을 어떻게 해두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죠? 아, 빨대를 제거했더니 요 빨대 속에 있던 목대에 목대랑 또 빨대 속에 갇혀 있던 요 새순들이에요. 어머, 미안하잖아요. 요 애들이 또 꽃을 물고 있어요.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밑에 새순이 몇 개나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이 좀 자라면 또 어떻게 해두든지 또 삽목을 하든지 일단은 빼가지고 이렇게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속에서 얘들 목대에 아직 힘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도록 해줬어요. 그리고 이 여건 큰 화분의 심은 이 아이들 밑에 또 애기가 또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. 보세요. 그죠? 빨대 옆에서. 세상에. 애들. 제가 이렇게 빨대 속에 가둬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원래 알맹이 하나만 심은 거예요. 이 아이가. 하나만 심었는데 옆에서 또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요. 올라와 가지고 또 꽃을 이렇게 달아줬잖아요. 뭐 얘들이 꽃인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 또 순둥순둥 잘 크고. 그래서 제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들은 요거 제가 빨대하고 빨대 잘라서 반 잘랐거든요. 이렇게 자른 빨대예요.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찍어 놨었는데 그런 건 다 버리고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오늘 영상 사랑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예뻐진 모습, 건강해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